그 에반 센토파니가 이승철 선수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칭찬을 했어요. 카이 그린이 큰가요? 이승철 선수가 큰가요? 카이 그린이 좀 더 넓고요. 볼륨감은 이승철 선수가 훨씬 좋으십니다. 볼륨감은 이승철 선수가 더 좋아요. 신기하게. 아! 클래식 피지크다! 오, 브라이언 존스 보세요. 와, 여러분들 제가 브라이언 존스 우승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좌측부터, 아, 우측부터죠. 브라이언 존스. 일단 라인업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들은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드디어 지금 클래식 피지크 부분이 나왔는데, 알렉스 캄보네로와 데니오난, 데니오난, 알렉스 캄보네로 나왔죠. 아, 알렉스 캄보네로는 또 이승철 선수와 같은 팀인 팀 Y3 팀이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성함이 이제 커리즈 오파라 선수입니다. 커리즈 파비안 마이어 선수. 중앙에 파비안 마이어, 파비안 마이어의 옆에가 커리즈 오피라. 아, 커리즈 오피라의 우측에 브라이언 존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을 먼저 비교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데니오난 선수가 약간 등 쪽이 약간 뭔가 수분이 찬 느낌이기도 한데요. 네. 화질이 좋으니까 이게 다 보이네요. 알렉스 캄보네로 네. 컨디셔닝. 컨디셔닝적인 부분에서는 알렉스 캄보네로가 확실하게 우위에 점하는 모습이고요. 자, 파비안 마이아 선수 역시도 좀 제가 알기로는 또 얼마 전에 프로쇼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로파 프로에서 우승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가진 선수인데 미국까지 건너와서 아놀드 클래식에 초청이 돼가지고 커리즈 오페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놀드 클래식을 메인으로 자꾸 뛰는 선수예요. 올림피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아놀드 클래식에서 매번 또 탑5 안에 들었던 선수고요. 맨 우측이 이제 브라이언 선수 사두 근육 분리도 분명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라인업에서 당연히 사실 이제 이 라인업에서 봤을 때는 알렉스 캄보네로가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또 브라이언 존스 언제든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교 번호 순대로의 비교가 끝났고요. 다음 라인업이 등장할게요. 총 10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피터 무나르가 또 나오니까 더 출전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토니 타바레스도 보고 피터 무나르가 맨 좌측에 보이네요. 피터 모나르, 토니 타바레스, 테렌스 러핀, 로건 프랭클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레크루 선수까지. 오, 자레크루 좋은데요? 와, 우측 끝에 있는 자레크루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자, 로건 프랭클린도 로건 프랭클린이 텍사스 프로 때보다 다이어트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백흉을 실현하고 있는. 와, 테렌스 러핀 중앙의 자리에 있는데요. 다이어트 상태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코어 쪽이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은 모습. 토니 타바레스, 피터 모나르입니다. 피터 모나르는 작년 루마니아 프로에서 보디빌딩 부분에서 우승을 해서 클래식 피지크에서 프로전을 뛰어서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피아에서도 또 볼 수가 있고요. 크리스 아세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등 근육이 확실히 보디빌더다운 thick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건 프랭클린이 장난 아닌데요? 굉장합니다. 네. 플레이리스트님 감사합니다. 아, 10만원 후원하신 분이 붙였다. 어떤 분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로건 플린의 켄킴님 김영준 감독님께서 감사합니다. 나바의 김영준 감독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준 감독님 항상 훌륭한 나바 무대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갈 때마다 흥미롭죠. 로건 플랭클린이 정말 이를 갈고 로건 플랭클린이 진짜 좋은데요. 후면에서의 다이어트 상태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레스 러핀 베스트 아닙니다. 지금 확실히 하체 쪽의 다이어트 상태는 훌륭한데 상체 전면 쪽에서 수분감이나 제 개인적인 지방을 다 못 뺀 것 같아요. 흐릿한 것도 있고 지방 자체를 다 못 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놀드 클래식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출전을 했어요. 자, 이제 선수들의 개인 규정 포즈입니다. 자, 개인 규정 포즈입니다. 자, 너무 재밌네요. 선수들이 너무 좋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테렌스 러핀이 좀 아쉽고요. 데니 요난 선수도 좀 아쉬웠고요. 자, 브라이언 존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클래식 피지크 원픽으로 뽑았는데요. 이제 이 선수가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일단은 작년보다 사이즈가 월등히 좀 커진 모습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라인 자체가 원래 클래식하고. 그리고 브라이언 존스 Q&A를 보면 자기는 궁극적으로 오픈 바디빌딩에 도전하고 싶다는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계속해서 증량을 해나간다는 말을 했고요. 빅토리아 김, 제 와이프 될 사람 감사합니다. 자, 브라이언 존스가 가장 문제점으로 질타를 받는 부분이 저 등이거든요. 하부근육. 그렇죠. 등 하단부 부분에 그런 이제 두께감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너비감이나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는 확실히 일단 작년보다 개선된 것 더 개선된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아, 브라이언 존스 네. 체형적으로는 뭐 거의 깡패예요. 뭐 이런 클래식 피지크 선수, 저 특히 저 포즈는 저 승모근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라인하고 허리로 떨어지는 허리에서 골반으로 골반 하체로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작년 올림피아 5등 브라이언 존스였습니다. 그렇죠. 브라이언 존스 올림피아에서 또 커리지 네, 오페라 선수. 네, 비율적으로는 또 안 좋은데 제가 이 선수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김정현 선수가 포텐셜을 채워나갔을 때 이런 모습으로 네. 훌륭한 모습으로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김정현 선수 역시 항상 백흉을 자연스럽게 잘 시전 체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다른 선수들보다 키나 이런 체중이 안 나갈지라도 커리지 오페라처럼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또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커리지 오페라이기 때문에 아놀드 클래식에서 계속해서 탑5에 들었고요. 2018년, 19년 모두 3등을 그쵸. 연속으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또 완성도 자체가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에게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키가 좀 아쉽다는 거. 예, 뭐 물론 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테네스 러피 보여줬지만 이런 전체적인 어깨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큰 선수는 아니에요. 다이어트 상태는 지난 연도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시합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온 것 같고요. 커리지 어플에서는 또 하체가 굉장히 또 뛰어난 선수고 예, 네, 다이어트 문제. 클래시컬 라인을 단신 내에서 또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오늘 굉장히 많이 가져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커리지 오페라의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은 자 커리지 오페라였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이제 파비안 마이아 선수죠. 이제 유러피안 프로에서 우승을 했던 파비안 마이아 선수 또 장신의 선수인데요. 약간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장신의 선수긴 하지만 클래식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예, 예. 아직은 이런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의 포징이 완전히 숙달되지는 않은 모습. 근데 또 이 포즈는 뭐. 제 말을 바로 복사를 시켜버리는데요. 자, 또 다이어트 상태 굉장히 유럽 선수들이 다이어트를 되게 살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스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 오스트리아 출신이군요. 예, 아놀드 슈왈제네거랑 같은. 예. 확실히 그 전면에서 떨어지는 광배가 어깨 프레임이 넓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상태가 일단 깔끔하고요. 또 코어도 짧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를 보면 예전에 독일 선수였는데 데이비드 호프만이라고 호프만이 이번에 오픈에 나왔어요. 알아요? 네, 유로피아 표에서 오픈에 나왔는데 원래는 오픈 선수였고 오픈으로 네. 프로카드를 땄는데 호프만이 오픈에 출전을 했는데 좀 아쉽죠. 네, 라이브 남길 겁니다.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어요. 순위권 안에 당연히 들기 힘들고요. 햄스트링 컨디션 등하부 등 근육의 너비가 좀 아쉽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마이아 선수 계속해서 포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파비안 마이아 오스트리아 출신의 클래식 피지크 선수고요. 자 백흉 포즈도 굉장히 완벽하게 빨아들여서 수행하는 3,600명이 보고 있다는데요. 와 확실히 클래식 피지크부터 온도차가 다르긴 하네요. 와, 깔끔한 포즈를 선보였던 네. 파비안 마이아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일까요? 12신대 4,000명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것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알렉스 카보네로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를 기록한 바 있고요. 일단은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은 네. 아닌가요? 지금 출신이? 2020년 2020년 챔피언이죠. 챔피언이죠. 네.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한 바가 있는 저 알렉스 캄보네로고요. 다이어트 상태는 지금 나온 선수들 중에 거의 베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는 212 선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12 부분에서 또 탑10 안에 들었던 선수인데 아무래도 사이즈적인 부분 또 212 안에서는 또 장신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작년 올림피아 4위를 기록했죠. 네, 또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자, 알렉스 캄보네로 등 근육이 굉장히 띠크해요. 저번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테레스 러핀을 이기고 또 네. 1위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알렉스 캄보네로 이승철 선수와 같은 팀인 팀 Y3 팀입니다. 자, 되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렉스 캄보네로 뭐 알렉스 캄보네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쵸. 목을 저렇게 안 하면 눈이 안 보인다고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을 약간 비틀었을 때 시신경이 보여서 네, 목을 시신경이 이제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이제 비틀고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좀 그쪽 근육이 많이 뭉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운동할 때 보면은 굉장히 또 균형 있게 하더라고요. 네. 로우 당길 때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알렉스 캄보네로는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어요. 이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에 오자마자. 네, 굉장히 또 특이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데니 요난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를 기록했던 데니 요난 선수고요. 또 저기 어떤 프로쇼를 또 우승했는데 올해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데니 요난이 우승한 프로쇼가 템파였나요? 아마 템파 아 뉴욕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뉴욕 프로 아, 예. 뉴욕 프로에서 데니 요난 선수가 또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프로쇼 우승이 총 3번 있고 네, 항상 올림피아에서도 등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탑6,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지만 퍼스트 콜아웃의 중앙의 자리는 점유하지 네, 못했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오히려 인지도가 한국에서는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등수에 네. 비해서 조금 네, 개인적으로 데니 요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 등근육의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등근육의 모양적인 부분이나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잡는 선수인데 네. 등근육이 왜인지 모르게 이런 분리도나 디테일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게 좀 데니 요난이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또 클래식한 라인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완성도로 채워나가는 선수인데 아, 데니 요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그 탑6 위로 올라가기에는 까다롭지 않나 싶은 선수입니다. 자 다음 선수 또한 저는 처음 보는 선수인데 자렉 크루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좀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아까 굉장히 다이어트를 잘한 거를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또 분홍색 머리에 노란색 수염을 굉장히 좀 날렵하긴 하지만 비어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비어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깔끔한 포즈를 또 선보이고 있는데 후면부에서 아마 좀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클래식은 출전 처음인 선수. 오늘도 클래식 데뷔전인 자렉 크루 선수인데요. 대퇴에 좀 힘을 중간중간 빼놓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굉장히 또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또 준비해서 아놀드 클래식에 나왔습니다. 자, 아놀드 클래식에 나온 선수 한 명 한 명이 만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네요. 지금 11명? 10명 정도의 선수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아놀드 클래식에 나온 선수들 모두 쉽지 않겠다. 어우, 보세요.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 또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다이어트 상태가 뛰어나요. 네. 아, 후면 포즈인데요. 제 예상이 틀렸네요. 전면에서는 광배근이 좀 많이 떨어져 보였는데 후면에서 광배근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너비감이 과연 충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등을 아주 굉장히 천천히 펴고 있는 모습인데 아 확실히 너비감에 문제가 있긴 하네요. 기억디귿 이응님 아 감사합니다. 저 오픈 바디빌딩을 기다리시는 분, 이승철 선수의 출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클래식 피지크도 그만큼 재밌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 사전 심사가 끝나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녹화 파일들을 분리해서 업로드를 하나둘씩 하겠습니다. 새벽이라도 뭐 하나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의 대부분의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아무래도 자정이 넘은 시간이 네, 자정이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또 운동하시는 분들 근손실 많이 신경 유진 씨인가요? 실제 유진 씨가 들어온 건가요? 자, 로건 프랭클린. 오늘 사실 텍사스 프로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 생각했지만 복병 로버트 팀스한테 지면서 네. 이게 좀 되게 꼬여버렸죠. 본인의 계획과는 다르게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로건 프랭클린 클래식 피지크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예요. 예. 또 원래는 맨스 피지크 선수였죠. 예, 맨스 피지크에서 아놀드 클래식에서 4위를 두 번 한 적이 있고요. 예, 맨스 피지크에서도 좀 대표적인 종목 변경이 성공한 선수가 사실 맨스 피지크에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을 해서 성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부분 아닌가요? 근데 로건 프랭클린은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완성도를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그 뉴욕 프로를 우승을 하고 올림피아에 진출을 했고요. 올해는 텍사스 프로에서 로버트 팀스에게 패하면서 2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림피아에는 못 나오지만 또 아놀드 클래식에서 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임팩트 있는 모습이니까요. 머스큘라 약간 올드스쿨 머스큘라 아닙니까? 약간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했던
전체적인 포징이 아놀드 같은 그런 포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또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또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로건 플린도 미국 육군 군인 출신이에요. 아, 군인 출신이군요. 네. 아, 심지어 또. 아프간 파병을 갔다 온. 아, 멋있다. 네. 참전 용사라고 하네요. 참전 용사구나. 네. 아. 로건 프랭클린을 오늘부터 팬이 됐습니다. 네. 저는 육군 US 아미 출신입니다. 군인에 대한 이런 존중심도 많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테레스 러핀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 포징을 또 봐야죠. 테렌스 러핀이 베스트로 나오면은 당연히 우승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실적으로는 또 뛰어난 모습인데 다이어트 약간의 다이어트가 좀 네 상태가 분명히 테렌스 러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테렌스 러핀보다 다이어트 상태가 훌륭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의 베스트의 모습에 비해서 컨디션이 조금 부족해 보이잖아. 군인이 뭐 클피의 상금이 높아져야 될 거.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네. 클래식 피지크도 상금이 좀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니 콜먼 대 방금 후면 로건 플랭클린에 대해서 군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테레스 러핀 또한 군인이죠. US 에어포스 출신입니다. 와. 공군 출신이거든요. 예.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 중에 근데 또 후면부에서는 본인이 강점인 부분에서는 다이어트가 예. 강도가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근데 복부 쪽이 좀 아쉽지 않나 싶은 상태예요. 그죠? 전면 쪽에서 분명히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선수가 뭐 피터 모나른가요? 170이 안 되는 토니 타바레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 머슬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된 토니 타바레스입니다. 체형적으로 굉장히 또 뛰어나고 상체 프레임이 굉장히 커요, 이 선수가. 네. 약간 근데 하체가 또 가늘어. 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체형이에요. 상체 프레임이 굉장히 크고 하체 대퇴 분리도는 좋은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체 사이즈가 많이 좀 언더 사이즈예요. 언더 사이즈가 되어 있고 또 상체 프레임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좀 극대화돼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체만 놓고 봤을 때는 토니 타바레스 정말 여기 지금 라인업 중에서 가장 훌륭한 프레임과 그런 사이즈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하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하는 아쉬움이 났는데요. 좀 예전에 좀 윤수민 프로랑 토니 타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토니 타바레스도 윤수민 선수가 좀 선호하는 체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체 프레임이나 어깨 프레임이 굉장히 또 훌륭하고 백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백이 진짜로 미쳤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후면부에서도 내전근이 많이 부족해 보이니까 이게 비어 보이잖아요. 사실상 그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내전근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체가 완성되지 못한 듯한 모습이 좀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선수가 하체를 가지고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그 한계 체중을 못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게스트 분이 말씀할 수 있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피드백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토니 타바레스 머스큘러까지 이미 올림피아 진출권을 획득한 그쵸. 중반기쯤 프로쇼에서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토니 타바레스. 자, 토니 타바레스였고요. 마지막 선수, 좀 뒤늦게 좀 합류를 했던 피터 모나르입니다. 지금 4천 명이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와, 미쳤다. 피터 모나르, 작년 루마니아 프로에서 우승을 하고, 역시 보디빌더로서의 그런 근육의 질감이나 강도를 지니고 있어요. 다이어트 상태는 뭐 거의. 대한민국에도 온 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PC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팔 보세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터 모나르가 클래식 피지크냐? 대종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터 모나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 클래식 피지크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 범스타드나 브라이언 존스 같이 이렇게. 긴 엑스테이퍼로 보여준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알렉스 캄보네로나 이런 선수처럼 완성도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클래식함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피터 모나르가 체중을 맞출 수 있다면 클래식 피지크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제가 국내 선수들도 이런 정도의 잣대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분 약간
국내 선수들에 비해서 만날 기회가 적은 선수들이라 보니까 네. 자신감 있게 네, 조금 해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피터 모나르. 역시 헝가리의 상금 사냥꾼. 그렇죠. 상금 사냥꾼이 왔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를 잡으러 왔는데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해야겠죠? 아, 이제 선수 개인 포징이 모두 끝나고 비교 심사죠. 퍼스트 콜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퍼스트 콜 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지금 퍼스트 콜을 4명, 5명 이렇게 정하는 것 같거든요. 예, 한 4명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총 10명의 선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피터 모나르 알렉스 캄보네로 무조건 부릴 거 같고요. 테렌스 러핀, 브라이언 존스, 아, 로건 프랭클린. 5명의 선수 부릴 것 같습니다. 5명이 불린다면 네, 그렇게 부릴 것 같아요. 코리지 오페라는 미안하지만 안 부릴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쟁쟁해요 이번 라인업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 기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아, 브라이언 존스가 첫 번째 콜아웃에 불렸네요. 자, 그다음 코리지 오페라도 불렸는데요? 아, 이거, 아, 원래 그, 아닌가? 지금 콜아웃이 피터 모나르가 안 보이는데. 아, 피터 모나르까지 있나요? 오, 피터 모나르를 제외를 했네요. 아, 보디빌더로. 아, 피터 모나르를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저지들이 보는 부분들이, 클래식 피지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파비안 마이아 선수가 파비안 마이아가 들어왔고요. 저희 예상에 들어올 피터 모나르는 뺐죠 지금. 총 6명의 선수를 부른 것 같은데요. 커리지 오페라 또 불렸네요. 아놀드 클래식이 사랑하는 남자네요 진짜. 저희 솔직히 안 불릴 줄 알았는데 알렉스 캄보네로가 지금 이렇게 5명의 선수. 저희가 예상한 선수는 여기서 이제 커리지 오페라랑 파비안 마이아를 빼고 피터 모나르가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피터 모나르가 제외가 됐네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중앙에서 캄보네로와 러핀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두 선수는 작년에 이제 경쟁을 해서 캄보네로가 이겼었죠. 예. 하지만 올림피아에서는 테렌스 러핀이 이겼고요. 2등을 하고 캄보네로가 4등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터 모나르가 제외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나요? 피터 모나르 지금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쉽지 않네요. 클래식 피지크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클래식 피지크 종목도 저도 다시 한번 좀 열심히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앙의 자리에서 알렉스 캄보네로와 테렌스 러핀이 있고요. 중앙 좌측에는 자, 파비안 마이아 선수와 커리지 오페라, 중앙 우측에 있는 로건 프랭클린과 브라이언 존스가 위치를 해서 탑6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나르가 사실 212를 가기에는 키가 한 175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그 부분이 까다롭거든요. 오픈 보디빌딩으로 가기엔 너무 작고요. 로건 프랭클린이 오늘 본인의 베스트를 가져왔다는 거에는 뭐 이견이 없어요. 저도 뭐 거기에는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브라이언 존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조금 더 강도 높게 뽑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아놀드와 같은 포즈를 트위스팅 백더블 바이셉스를 취하고 있는 로건 프랭클린. 자, 커리지 오페라 선수가 올림피아 무대에는 이번에 못 서거든요. 예. 또 프로쇼를 안 뛰고 아놀드 클래식을 메인으로 준비하는 선수인데 아놀드 클래식을 졸업하긴 또 힘들 것 같은데 예, 1위를 해서 왼쪽부터 파비안 마이아, 커리지 오페라, 알렉스 캄보네로, 테렌스 러핀, 로건 프랭클린, 브라이언 존스입니다. 탑6입니다. 피터 모나르는 현재 제외된 상황입니다. 피터 모나르의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국내에도 많은 팬분들이 있는데 테레스 러핀의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 캄보네로에게 충분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러핀이 당연히 우승 후보인데 지금 알렉스 캄보네로에게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러핀이 중앙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예. 브라이언 송님, 브라이언 북부 컨트롤 좀 아쉽네요. HK는 뭐죠? 홍콩인가요? 홍콩인가요? 감사합니다. 예. 홍콩에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백더블 바이셉스 선수들 하나둘씩 취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말을 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제 뭐 해외 선수들이니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자면 커리지오 피라가 왜 이렇게 저지들이 상향해서 좀 확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지오 피라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데. 아, 피터 모나르가 제외되니까 좀 아쉽네요.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말씀드리는 순간 예, 해설 중계석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데니스 제임스는 올림피아 탑5까지 했던 선수고 세드릭 맥밀런은 아놀드 클래식 우승자기도 하고요.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게 포스트 코라운 영상을 끊을 만큼 중요한 일인지 아 예 일단은 뭐 아놀드 클래식이니까요. 네. 잘 보고 있었던 퍼스트 콜아웃 영상을 끊을 만큼 중요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예. 강보네로는 오늘 평소 가져오던 그 모습 그대로 예, 잘 맞아요. 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렌스 러핑 같은 경우는 베스트는 아니었다. 자, 세컨드 콜아웃입니다. 아, 데니 오난이 세컨드 콜아웃이었어요. 굉장히 좀 괜히 나왔나 싶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데니 오난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되게 아팠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뉴욕 프로를 준비하면서도 와이프 병문안 병치레를 하면서 또 시합을 준비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또 굉장히 미안해하게 됐는데 또 와이프가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이 피터 모나르가 클래식 피지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냐? 답은 사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과 대중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저지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최종적으로는 분명히 맞췄을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두껍고 다이어트의 근질이나 그런 근섬유들의 느낌, 데피니션이 너무 뚜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클래식 피지크도 보디빌딩인데 참 어렵네요. 어떤 기준으로 클래식 피지크를 준비해야 될지 좀 국내 보디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클래식한 라인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라 생각하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놀드 클래식의 심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올림피아가 약간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맞아요. 모습은 그전에도 많이 보이긴 했어요. 우리는 올림피아랑 분리된 그런 저징을 한다라는 느낌은 네, 하고는 있었는데 아, 실제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봐도 피터 모나르가 다이어트 상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탑보입니다. 아, 브라이언 존스가 제외가 됐네요. 제가 생각한 브라이언 존스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제가 코레지 오페라가 계속 지금 들고 있는데 코레지 오페라가 근데 코레지 오페라도 약간 보디빌더 타입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다이어트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뭐 백형은 좋지만 라인 자체가 근데 예 확실히 상체에서의 다이어트 강도는 테렌스 러핀보다는 알렉스 캄보네로예요. 저지들이 어떤 부분들을 볼지 모르겠네요. 사이체스트 포즈에서도 테렌스 러핀 약간 약점으로 보이는 게 어깨와 팔의 분리도만 봐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강도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자 가까이 붙고 있죠. 본인이 강점인 포즈에서 로건 프랭클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저지였다면 로건 프랭클린 중앙에 한번 바꿉니다. 네. 테레스 러핀하고. 아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또 후면에서는 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테레스 러핀이에요. 네, 테레스 러핀의 등 디테일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후면 하체 부분에도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 저는 피터 모나르를 우승 후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아, 저지들이 보디빌더로 본 것 같습니다. 예. 클래식 피지크 심사만 봐도 아놀드 클래식의 클래식 피지크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맨조품 보디빌더들에게도 클래식한 라인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놀드 클래식이란 시합 자체가 근데 이제 아놀드 클래식 안에 클래식 피지크다 체형을 정말 많이 보겠다는 두 선수 또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건가요? 한 번 더 콜아웃이 있을까요? 한 번 더 콜아웃이 있을까 궁금한데 자 아놀드 클래식 재밌네요. 근데 저는 또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인치님 감사합니다. 기억디귿 이웃님 저도 피터 모나르 되게 클래식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어렵네요.
허재우 코치님께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콜업이 불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보시는 부분이 직관을 가보고 저도 직관 아놀드 클래식 같은 이런 훌륭한 무대에 직관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모나르가 들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해서 클래식 피지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클래식 피지크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오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오픈 보디빌딩입니다. 어 근데 빨리 끝나는데? 거의 1시까지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네. 1시까지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아, 아놀드 슈왈제너거 정말 중후하게 멋지게 늙으신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약간 그 발언에 대해서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약간 자유의식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말을 좀 강하게 하셨죠. Screw your freedom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놀드가 한 말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했을 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놀러 가고 싶은 거 조금만 참고 마스크 네. 착용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던 거를 조금 흥분하셔서 말한 건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반감을 샀던 것 같아요. 오픈입니다. 이승철 선수가 출전을 하는 오픈 바디빌딩입니다. 또 라이오넬 베이키가 비자 문제로 빠졌고요. 윌리엄 보낙도 비자 문제로 빠졌고요. 롤리 윙클라도 그냥 출전을 이제 포기했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세드릭 맥밀란 같은 경우도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요. 예. 오픈 보디빌딩에 참 좀 문제가 많았죠. 네, 시합 전부터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픈 보디빌딩 이승철 선수가 또 출전을 하는 오픈 보디빌딩입니다. 그냥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저도 왜냐하면 또 지난 또 두 번이나 챔피언을 했던.